저 남자친구 언제 생길까요? 응? 남자친구. 남자친구? 네. 이미 물론 연락하고 있는 애가 있긴 있는데 걔가 자꾸 연애에는 관심 없다, 전화할 줄 모른다 이러면서 튕겨가지고 아, 걔랑 안 되나 보다 싶기도 한데 또 걔랑 나랑 안 되는 애인가? 싶기도 했는데 걔를 어떻게 해야 될까? 그냥 친구로서만 대할까? 이 생각도 일단 들었고요. 또 올해 몇 살인데 걔는? 걔 저 동갑이에요. 동갑이야? 네. 어떻게 만났대? 어플로 만났어요. 어플로? 그래 네. 다들 어플로 만나더라? 네네 맞아요. 아니면 걔 말고 아예 그냥 올해 새로 뭐 기숙사를 갈 때든 어떻게든 간에 인연이 닿는다면 그 사람이랑 만나는 게 나으려나 이 생각도 들었고 올해 한번 연애 가능할까? 이 생각이 들었어요. 아 내년 안 되면 뭐 내년이라 어떤 스타일 어떻게 생긴 남자 좋아하냐? 저 약간 저 듬직하고 약간 남자스러우면서 다행이다 나는 아니라 저 김 사장님 듬직한데 아니, 저도 해줄까? 약간 그러면서 뭔가 좀 다정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한 겉바 속초 약간 그런 느낌이 남자 표현력이 좋다. 네. 아 그런가요? 겉과 속이고? 네 겉은 바삭하고 아 너무 리얼했어 표현이 겉은 바삭하고 거칠고 네 속은 촉촉한 있어 내가 아는 사람 아 그런가요? 김 사장님이라고 네 이제 나이 차이가 한 많아도 네 다섯 살 아니죠 아 그러면 안 되겠다 네. 네. 연상을 좋아해? 한 일단 동갑을 좀 선호한 것 같아요 근데 연하를 좋아해 연상을 좋아해? 연상? 연상? 야, 너 더럽게 까탈스럽다. 어? 야, 일단 오면은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? 아, 널 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면 되는 거 아니야? 네, 맞아요. 그 질문 하셔가지고, 물론 연하도 좋고, 그래. 연상도 좋은데, 굳이 고르자면 연상. 약간 이런 굳이 고르자면 연상? 넌 보호 본능을 좀 이렇게 받고 싶구나? 네, 그런 거 같아요. 약간 굳이. 위로받고 싶고? 네, 약간 그런 느낌. 왜 사람 못 만나겠니? 만날 수 있어. 만날 수 있군요. 그럼. 알겠습니다. 그 어플을 이쁜 사진을 많이 올려. 이쁜 사진 많이 올리고. 알겠습니다. 언제부터 그랬어? 아, 이 성향이요? 응, 성향이. 일단 제 기억상 초등학교 5학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. 아니야, 4학년 때야. 4학년 때. 11살 때야? 아, 11살 때였나. 네. 그치? 시기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어느 시점이었는지 11살 때요 그때 이제 2PM 박재범 몸사진 뭐 이제 딱 느낌이 왔죠 저거다 내 거다 이거 당시에 네, 그런 내 거다 쟨 내 거야 그럼 좀 우락부락한 사람 좋아하네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표현이 아주 정확했어 겉모습은 좀 우락부락하게 거친 사람 바삭바삭한 사람 속은 크림처럼 촉촉한 사람 그러니까 다정다감한 네, 사람 네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막 휘트니스 이런 데 가야 되지 않을까? 휘트니스 아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지 않아? 있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저랑 똑같은 성향일 거랑 보장이 없으니까 그냥 그 겉으로만 저 사람 잘생겼네 이러긴 한데 야, 근데 너 진짜 인물이 되게 좋아 인기 많겠다 그런가요? 아니 모든 사람들한테 되게 인상 좋고 사람 편안하게 하는 인상이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떨어질 때니까 자존감을 가져. 물론 이 성적인 성향에서는 내가 이게 맞다 틀리다는 모르겠어 솔직히 내 기준에서는 왜 인격체잖아. 네. 근데 이제 한 사람으로 그냥 사람으로 본인만 봤을 때는 본인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. 걔도 뭐 이렇게 뭐 성적인 성향 빼고는 완벽한 사람이야 본인. 생각지는 못했네요. 걸 볼 때면 맨날 살 좀 빼지 이제 이러기. 아 그거는 본인 더 이뻐지고 싶은 소유욕. 아 소유요? 그러니까 자신이 왜 여자분들이 성형을 하거나 뭐 피부샵을 가네 뭐 어쩌네 미용실을 자주 가네 뭐 손톱을 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 네네 자기만족이잖아 더 이뻐지고 싶은 그런 자기만족 자기만족 그런 거야 본인도 아 여기 나 오늘 왜 그러지 아 여기 피부가 왜 이래 막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 사람이 이렇게 쪘지 이런 거 이렇게 생각되는 거는 좀 더 이뻐지고 싶은 좀 더 뭐 네 그런 거지 잘 혹시 깎고 뭐, 싶은 근데 혹시 이렇게 수술하고 싶고 그러진 않지? 네,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. 그치? 네, 그냥 성 지향하는 것만 한다고. 그러니까 이게 나도 이런 거는 뭐 정확히는 모르지만 뭐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잖아. 네네네. 분류가. 네네, 맞아요.
그런 거에서 그냥 성적인 것만 그런 거지. 네네. 이렇게 몸을 바꾸고 싶고 그런 건 아니지. 정체성까지 여자는 아니다. 정체성이 여자라면 그럴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저는 거기까지는 아니고. 거기까지는 아니고. 오케이, 이해했어. 그러니까 네. 사람은 또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지. 본인은 그냥 사주로 봤을 때는 사람은 또 들어와. 또 있어. 인연법은 또 있어요. 또 본인이 원하는 게 남자면은 남자겠지. 네. 그래서 들어온다고 말씀드린 거야. 나 왠지 괜히 앞에 있으니까 부끄럽다. 본인은 분명히 내 앞에 앉아 있는 건 남자인데 여자가 날 쳐다보는 것 같은 이런 부끄러움은 왜 그러지? 아, 그러셨구나. 이쁘게 봐줘. 아, 네. 아, 잘생기셨어요. 아, 네. 고마워. 밖에 더 잘생긴 사람 있어. 듬직한 사람. 아, 부락부락한 사람. 네, 더 잘생기신 것 같아요. 아니야. 저희 같은 거. 또? 마지막으로 재물은? 돈은 어떨까? 돈? 네. 내년이나 내후년? 어떨까? 제가 맘 놓고 공시만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 이 재무 상황이 어떻게 될지가 감이 좀 안 잡히더라고요. 제가 공시를 할 때 맘 놓고 공부만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재무 상황이 안 좋다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 미리 좀 예측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재무 상황이 어떠할까? 만약에 나쁘다면 미리 준비를 해야겠다. 재무 상황이 뭐? 내년에 뭐 안 좋다 그러면 미리 준비를 어떻게 하려고? 모르겠지만 아 그러니까 만약에 안 좋으면은 돈을 좀 어떻게 뭐 대출 받아서 좀 땡겨 놓으려고? 대출까지 모르겠지만 아르바이트를 하든 그래서 공시를 좀 미뤄서 돈을 아껴 놔야 되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쨌든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제 내가 봤을 때 너는요 돈이란 건 흥청망청 쓰시는 분은 아니야. 네. 그리고 계획성 있이 쓰시는 분이지 절대 뭐 갑작스럽게 돈을 낭비하거나 쓰시는 분 아니야. 내가 봤을 땐 성향도 그렇고. 네.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괜찮아. 근데 어찌됐든 알바 같은 거는 하면서 공부를 해. 움직여. 움직이란 얘기죠. 아, 움직이긴 뭐 나이가 지금 바보 아닌데 왜. 아, 네. 움직여. 활동을 하란 얘기죠. 활동을 하란 이야기. 그래야 내가 아까 또 얘기했지만 내 자신감을 높이는데 또 도움이 돼. 움직여요. 틈틈이 내가 계획성 있게 하루에 몇 시간씩 알바 같은 거 할 수 있으면 해요. 됐으면 하고. 인력 낭비하지 말고. 그렇게 하면서 이제 공시를 진행하면 네. 되고. 그래야 또 인연 생겨. 알아? 알바다 야 밖에 꼭 왜 어플로만 만달라 그래. 어? 아, 그런가요? 야 너 눈에 딱 백마트 왕자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왜 그래. 그렇긴 한데 일터에서 만나는 게 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사람 인연은 모르는 거야. 인연은 모르긴 그럼. 하지. 사람 이름 모르긴 하지. 그럼. 아, 그러니까. 사회 활동을 해. 아, 그렇구나. 네, 알겠습니다.